안녕하세요. SGS 매니저 하수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에 독일 출신 레전드 공격수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저니맨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거쳐간 구단 중 인테르나치오 밀라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르나치오 밀라노는 통상 인테르, 영어권에선 인터밀란으로 불립니다. 인테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세리에 A에 소속돼 있습니다. 인테르 하면 파란색, 검은색의 세로 줄무늬의 유니폼, 네라주리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니폼이 상징인 팀이죠. 1908년 3월 9일 AC밀란에서 독립해 창단한 인테르는 유벤투스, AC밀란과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 클럽입니다. 지금까지 세리에 A에서 18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UEFA 챔피언스 리그 3회, UEFA 컵에서 3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인테르는 세리에 A가 출범된 이후 단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클럽 내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또 세리에 2009-2010 시즌을 우승해 2005년부터 세리에 A 5연패를 이뤄냈고 코파 이탈리아와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며 이탈리아 최초로 트레블을 이루게 됐습니다. 인테르의 홈구장은 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차이며 산시로라고도 알려진 축구장입니다. 이곳은 인테르와 AC밀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요. 수용인원은 8만 18명이며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형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이름은 인테르와 밀란에 몸담았으며 인테르의 감독을 두 번 맡았던 주세페 메아차를 기리기 위해 명명했습니다. 이름과 경기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테르의 라이벌은 단연 AC밀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매치는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라 불립니다. 세계 3대 더비로 경기가 치열하고 거치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연고지를 둔 클럽 간의 더비기도 하지만 인테르가 AC밀란에서 파생돼 나온 클럽이다 보니 창단 때부터 라이벌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AC밀란은 초기 영국인들이 주도해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과 이탈리아인만을 클럽의 선수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인테르는 이에 반대해서 모든 국가의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 두 팀의 더비는 라이벌 의식이 대단합니다. 다음은 인테르에 거쳐간 선수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리겐 클린스만. 클린스만 감독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뛰었고 3시즌 동안 103경기에 36골을 넣었습니다. 이때 UEFA컵 우승도 차지했고요. 그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탈리아어를 빠르게 습득해 팬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외에도 아르헨티나 출신의 수비수 하비에르 사네티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뛰며 인테르 전설로 남았습니다. 특히 그는 2009-2010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주역이었고요. 등번호 4번은 인테르의 영구결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인테르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영구결번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탈리아 자친토 파케티에. 그는 1960년부터 78년까지 선수로 뛰었고 60년대 인테르 전성기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인테르 부회장과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루이스 피고,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나우두, 벨기에 출신 로멜로 루카쿠, 일본의 나가토모 유토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거쳐간 세계적인 클럽입니다. 지금까지 인테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팀의 역사와 상징 선수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인테르는 최근에도 세리에 A 우승, 코파 이탈리아 2021-2022 시즌 우승, 유로파리그 2019-2020 시즌 우승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리에 A에서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테르에서 뛴 한국 선수는 없습니다. 훗날 다른 우리나라 선수가 인테르에서 뛸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해외 구단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